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상 모든 것을 숫자로 또는 돈으로 환산해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의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가를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량 평가는 점점 많아지고 종합적인 가치관과 척도에서 정해지는 정성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어지네요. 그렇게 숫자와 돈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숫자에 가려서 돈에 가려서 우리 눈이 진짜 모습과 가치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에서 돈을 지우면 진짜 모습, 진짜 가치가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의 기준을 묻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 한 증권회사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 500만 원 이상, 2000cc급 중형 자동차 이상, 예금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연 1회 이상, 이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중산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프랑스 조르주 퐁피드 전 대통령은 오래전인 1969년 공약집에서 외국어 하나 이상 가능하고 스포츠를 하나 이상 즐기며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남들과 다른 맛의 요리를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줄 알고 공분에 의연히 동참할 줄 알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중산층을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는 사람이라고 또 기술했죠. 반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페어플레이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하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독선을 지니지 않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지 말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영국의 중산층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내린 중산층의 정의와 한국에서 내린 중산층의 정의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시죠? 우리나라에서의 중산층은 모두 돈으로 환산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또는 돈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중산층을 정의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착한 아이, 나쁜 아이를 구분지어 판단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것에 관심 있고 무엇을 잘하고 어떤 걸 할 때 행복해야 하는지는 뒷전이고 그저 1등 돼야 1등 회사에 취업하면 잘 키웠다고 뻐기고 다닙니다. 배우자를 골라주는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나이, 키, 연봉과 자산액수 등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물론 취미나 좋아하는 운동, 뭐 즐기는 문화활동 등에 대해서 묻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바로 비싼 스포츠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치로 환산돼서 점수로 매겨집니다. 마치 지방이 잘 배긴 정도에 따라 소국의 육질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말이죠. 세태가 이렇다 보니 아파트 평수에 따라 아이들끼리 편을 가르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아이들끼리만 친구가 됩니다. 단지 밖에 있는 빌라에 사는 아이들을 거지라 부르고 빌라충이라고 부르면서 모멸감을 주고 벌레보듯 합니다. 사실 이건 모두 어른들의 잘못이죠. 제게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20대 중반 시절 한 모임에서 저명한 교수분을 모시고 서울 북한산에서 산행을 할 때였습니다. 산등선을 조심조심 걸어 내려오는데 청설모 한 마리가 우리 일행을 휙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는 나무에 후다닥 오르더라고요. 다들 와, 다람쥐다, 청설모다, 뭐 환호성을 지르는데 뒤이어서 누군가가 쟤는 값이 얼마나 나갈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함께 했던 교수분이 책을 냈는데 그날의 소회도 한 꼭지를 썼더라고요. 산 속에서 귀한 생명을 보고도 돈부터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돈에 대한 지독한 사랑에서 자신은 두려움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인의 가족 같은 반려견을 보고서
가격을 먼저 매겨보시진 않으셨습니까? 얘는 얼마나 될까? 얘는 비쌀까? 안 비쌀까? 그렇게 말입니다. 돈으로, 성적으로, 순위로 가치를 매기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과 친구는 물론이고 사랑마저도 이런 잣대를 들이대다가 불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모든 것들의 진짜 모습, 진정한 가치를 보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 머리에서 숫자를 또 돈을 지워보시길 제안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헛된 것에 눈 가리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